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웹아티스트 세계 여행이라고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국가별로 좀 분류를 하면서 저도 스터디 겸해서 좀 찾아봤고요. 좀 재밌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여행을 하면서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냥 저를 웹아티스트 비전이스트라고 하고요. 에반젤리스트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그 비전이 있냐, 비전이 뭐냐 같이 찾아보시죠. 그 여행을 하기 전에 그 웹RTC에 대해서 누가 어떤 말들을 했는지 좀 한번 찾아보죠. 그 모질라의 CTO인 브랜든 리치가 이제 2012년에 얘기했네요. 웹RTC는 이제 새로운 프론트다. 요때 아마 웹에 관련한 어떤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좀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웹이 어떤 오픈 그 에코시스템의 긴 전쟁에서 웹아티스트가 새로운 어떤 프론트를 최전방에 담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저희 구글의 저스틴 2013년도에 이제 웹의 플랫폼의 어떤 그 실시간 통신에 대한 갭을 좀 메울 것이다. 그리고 얘기를 했고요. 팀 버너스리입니다. 팀 버너스리도 웹아티스트 얘기를 했죠. 2014년도에 어떤 인터뷰에서 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그 저널리스트도 이제 HTML5 스펙 중에 웹아티스트가 이제 히든 젬이다. 보석이다. WCDC에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하이라이트 기술을 발표를 했죠. 작년부터 하고 이 페이지는 계속 업데이트 사실 되고 있어요. 이 페이지 기준에서. 그래서 근데 맨 위에 보시면은 네, 웹RTC입니다. 그래서 웹RTC가 이제 새로운 어떤 시금석이 통신 산업의 새로운 어떤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WCDC에서 가장 이제 믿는 기술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웹 5G 워크숍하고도 연동된 얘기인데 웹RTC는 또 웹 5G하고 또 연동이 돼서 또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그 여러 산업에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비전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여행 한번 떠나보실까요? 네. 이제 제가 월드 트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월드 투어는 차이가 뭘까요? 트립은 좀 짧고 네, 투어는 좀 장기간의 여행을 얘기를 해서 오늘은 짧게 얘기를 할 거니까 트립이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왜 투어가 아니지? 이런 의문이 계셨다면 네, 해소가 되시길 바라고요. 웹아티스트 산업에서 또는 시장에서 가장 큰 곳은 당연히 네, 북아메리카죠. 굉장히 많은데 이건 굉장히 일부입니다. 혹시 또 외국에서 오신 분 계시다면 여기에 안 올라왔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트립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구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도 원래 그 웹RTC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구글이랑 얘기할 때 원래 참여했던 멤버예요. 근데 저희가 그냥 알기로는 중간에 웹RTC와 ORTC를 가지고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사실은 구글하고 이런 회의를 초창기부터 했던 거죠. 당연히 파이어폭스 예, 미국 예. 또 이거는 처음에 이제 초창기 저희가 항상 이제 유즈케이스 얘기할 때 이제 데이터 채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해서 PRCDN이었고요. 여기 야후에 인수됐죠. 보니까 2000년도에 뭐 회사는 설립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 PRCDN이 발표 나오고 한 뭐 1, 2년 사이에 그냥 야후가 아마 인수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친구는, 엑시트를 하고 웹토렌트 프로젝트를 다시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채널 관련해서는 이분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놓칠 수가 없죠. 항상 유즈케이스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고. 근데 아쉽게도 여기 보면은 그 메이데이가 셧다운 됐어요. 2018년 6월 달의 뉴스인데요.
왜 셧다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유식해서 했던 셧다운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차임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 쪽에 이제 아마존도 외발제스로 진출을 한 사건이죠. 그리고 뭐 비바라는 비디오 메시징 솔루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마존 웹서버에 그 인수됐습니다. 2016년도에. 그리고 AT&T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돼. 오늘 이제 통신사에서도 대표적으로 아마 처음 발표하실 SK텔레콤의 그 조현동 리더님께서 나와서 발표를 하시는데 통신사 얘기는 어떨까?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었어요. 국내 통신 회사들은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초창기부터 AT&T는 사실은 오디오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국내에는 저희가 크게 아는 소식이 없었고 그리고 AT&T에서는 2015년도에 재미있게 발표했던 게 여기 보면은 그 카 커넥티브의 중심에 여기 WebRTC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WebRTC를 기반으로 해서 카 커넥티를 하는 커넥티드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네, 이 발표가 있었고요. 오라클도 잘 모르시겠지만 초창기부터 계속 WebRTC 기술에 관여를 했고 이쪽 산업의 이제 리더 중에 하나입니다. IBM도 당연합니다. 게이트웨이 쪽 게이트웨이 RT컴이라고 네.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WebRTC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잘 못 들어보셨을 에스펙트인데 이것도 콜센터 쪽입니다. 해외는 유저 케이스를 보면 통신에도 있지만 이제 콜센터 쪽의 유저 케이스가 상당히 많고 그쪽 비즈니스가 좀 큰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오라클 아까 얘기 또 나왔네요. 그다음에 그 트윌리오인데요. 트윌리오는 원래 이제 그 통신 쪽 그 사업자죠. 사업자고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2016년도에 쿠렌토는 이제 아마 참석을 많이 하시는 이제 미디어 서버, 예, 오픈 소스 미디어 서버를 인수를 해서 그 웹어시 쪽 통신을 굉장히 강화했죠. 네. 다음에 토크박스. 토크박스는 텔레포니카에 2012년도에 이제 인수됐다가 2018년도 이제 올해 또 굉장히 핫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토크박스는 플랫폼 서비스 중에서 가장 유저 케이스도 많고 좀 유명하고 대표적인 회사였는데 이번에 고나지 회사로 넘어갔고 요게 이제 그 넥스모라는 이제 플랫폼 서비스에 토크박스가 이제 기술이 포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코도 WebRTC 리더 그룹 중에 하나죠. 그래서 트로포라는 초창기에 이제 그 WebRTC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브로드소프트도 2017년도에 인수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시스코도 이제 WebRTC를 계속 강화를 하는 거죠. 2018년도에 이제 웹엑스 미팅에서 웹 기반으로 이제 계속 나옵니다. 네. 페이스북 메신저는 대표적인 거라서 뭐 너무 잘 알고 계신 걸 거고. 그리고 초창기에 있었던 그 애드라이브는 스냅챗에 이게 초창기에 좀 인수됐죠. 그 애드라이브로 할 때 이제 저는 좀 관심 있어 봤던 거는 이제 그 원격 진료 서비스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닥터 온 디맨드라고 해서 애드라이브 서비스를 가지고 원격 진료 서비스를 진행했었고요. 인텔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회의도 하고 하면서 리더 그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펌럽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양한 어떤 그 기능들을 제공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재밌는 게 이제 요즘에 카페인인데 카페인은 되게 파운더가 애플 디자이너예요. 두 명이 했고 두 번 투자를 받아 가지고 지금 보면 오메가 100만 1000만 1억 뭐죠? 4600만 불. 예. 네. 그러면은 액수가 굉장히 크죠. 이걸 투자를 받았어요. 몇 년 사이. 그래서 여기는 지금 소셜 브로드캐스팅이고 게임 그러니까 게임을 위한 소셜 브로드캐스팅인데요. 이런 걸 보면은 참 해외는 좀 게임 쪽이 좀 강하구나. 아시겠지만 트위치나 뭐 그 게임 방송하는 솔루션들이 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해서 이런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로그민이라는 회사입니다. 로그민이라는 회사고, 원래 고투미팅이라는 유명한 솔루션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WebRTC가 처음부터는 포함됐던 건 아닙니다. 중간에 포함되면서 시트리스 때 인수됐었는데, 다시 로그민이라는 회사로, 네, 들어가고요. 쭉 보시면 또 인수 먹기를 했죠. 이렇게. 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들. 네. 조인미라는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인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젠데스크에서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뉴스를 보셨으면 많이 아실 상고마라는 오픈소스 지원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대 프리 PBX, 디지움. 근데 프리 PBX나 디지움 이런 회사들 보면 그냥 통신회사죠. 통신회사가 WebRTC를 흡수해서 영역을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누가 인수를 했냐? 결국에 또 미국이 인수했군요. 이런 추세입니다. 그 블루진스도 그 급성장한 회사, 화상회의 솔루션 중에서 급성장한 회사고요. 네, WebRTC 포함됐고, 다음에 재밌는 건 하우스 파티, 소셜인데 그룹 챗 하는 겁니다. 그 신치도 뭐 유명하고요. 그리고 다이얼로직 됐고, 요거는 이제 미국 회사인데, 그냥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캐나다 펀드에서, 캐나다와 이제 미국이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콜라보레이션하고 원격 그 하는 서비스로 이제 뭐 나름대로 유명했던 회사인데 셧다운 했습니다. 이게 2016년도, 13년도니까 3, 4, 5, 한 4년 정도 하다가 셧다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그 뉴욕 월가 쪽에서 유명한 게 이제 이 심포니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암호화 쪽에 WebRTC 암호화 쪽에 먼저 강력하게 그 기능 그 암호화를 그 이점을 내걸어서 그 뉴욕 월가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는 콜라보레이션 솔루션입니다. 금융 쪽에서 많이 쓰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국가별 세계 여행이니까 파운더를 보니까 터키에서 출생하셨고 시민권은 프랑스.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코드도 뉴스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핫하게 봤던 건데요. WebRTC 기반으로 이제 음성 채팅 시작했다가 이제 화상 채팅까지 시작을 했고 그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죠. 접속자 수, 대용량 접속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콘이 됐다고 하네요. 리본은 이게 이제 합친 건데요. 그 캔디, 원래 그 전에 있던 캔디라는 회사를, 예, 그, 소너스 웍스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이름을 이제 그 리본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WebRTC 게이트웨이하고 뭐 파스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엑스도, 굉장히 좀 유명한데요. 이것도 이제 집중하는 건 이제 어시스턴트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화상 회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오셨는데 일본에서도 나름대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쿠텐에서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많이 아실 서비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 솔루션들 메이커 해주는 메이커 디벨로프먼트 에이전시들이 좀 알게 모르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웹아치 전문으로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웹아치 벤처스도 그 커스텀 웹아치 솔루션 서비스 하는데 굉장히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사스 서비스 하고 있고요. 여기도 파운더들이 전 여기는 구글하고 애플 직원들이 힘을 합쳤네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니파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제 노타리캠인데 온라인 공증이에요. 서비스 분야가. 그래서 서로 그 어떤 법적인 문서나 이런 거 오고 갈 때 화상 회의도 하면서 문서 하면서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들은 원래 저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거 실제로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있었다는 거
블랙스팟 미디어도 WebRTC 개발 회사 중에서 열심히 하는 회사고요. 급성장한 회사 중에 하나로 하나입니다. 컨설팅하고 WebRTC 관련한 디벨롭먼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VR 소프트웨어를 이제 WebRTC 기반으로 한 회사인데요. 요거는 2013년도에 이제 뭐 창업을 하고 2017년도에 MS에 인수되었네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VR 쪽도. 프로즌 마운틴, 네, 여기 또 이제 라이브 스위치하고 아이스링크, 웹싱크 이런 WebRTC 개발도 하면서 스위치, WebRTC 그 서버 스위치도 제공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다음에 이제 캐나다로 넘어갔습니다. 캐나다는 후크 플래시라고 그 MS의 ORTC를 만든 회사가 이제 이 회사고요. 초창기에는 이제 ORTC 프로젝트가 MS하고 막 진행될 때는 굉장히 많았고, 이때 이제 항상 이슈가, 요즘에 WebRTC에서 이슈 하나가 이제 SDP를 제거하자 이런 건데, 2013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이 회사에서. ORTC에서는 그 SDP를 안 쓰거든요. 그런 이런 회사들이 좀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캐나다 하나 더 있었는데? 아, 잠깐만요. 그리고, 남아메리카 좀 가보겠습니다. 브라질의 그 비디오 컨퍼런스 솔루션을 비지트, 꽤 유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와이제어라는 브라질 회사에 있습니다. 립.io. 맥시 아미고스 소셜 데이팅 서비스로 이것도 꽤 브라질에서 유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밍 하는 WebRTC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MTV네요. MTV. 그럼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유럽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유럽, 영국, 님페이, 여기 그 유명한 그 항상 그 컨퍼런스가 있는데 항상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죠. 여기 컨설팅 회사고요. 그 다음에 요즘 2001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이제 WebRTC가 나온 이후에 이제 다 도입됐다는 거죠. 기존 어떤 서비스에. 그리고 클라우드 나인은 테크놀로지 회사고 보이스 커뮤니케이션하고 콜센터. GC 오늘 조금 있다가 화상솔루션을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GC를 쓸 건데, 예, 그 프랑스 바탕입니다. 프랑스고 2003년도에 이제 어떤 학생이었던 에밀 아이도브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JS폰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게 계속 확장이 돼서 이름을 바뀌었고요. GC가 뭔가 하고 저도 나중에 이번에 공부하면서 봤어요. 그냥 GC로만 알고 있었는데 GC가 불가리어로 뭐 와이어, 뭐 전선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GC도 아틀라시안에 2015년에 인수됐다가 아틀라시안이 최근에도 팔았어요. 8x8 곱하기 8에 팔았는데 이건 좀 이따 뒤에 나옵니다. 8 곱하기 8이라는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프랑스에서 아피지, 그 다음에 아피다제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다 VIP 하던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다 SaaS 서비스를 하고 있죠. 유럽 프랑스 쪽에서. 그리고 여기도 보면 또 인수됐습니다. 2017년에 아피다제 같은 경우에는 또 원래 통신이었던 VIP 이노베이션이라는 원래 캐리어 서비스, 통신 서비스 하던 그 회사에 인수됐습니다. 벨지움은 뭐 이게 여기에 이제 복스본, 원래 조금 있다가 발표해 주실 이제 차드가 원래 여기서 한 좀 일 좀 도와줬었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 나와서 있는데 차드가 도와줄 때 이제 마케팅이 잘 됐죠. 그래서 복스본이라는 음성 WebRTC 음성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보이스, 메시징, 그 다음에 PSTN 이런 걸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가보시죠. 스페인은 이제 그 유명한 프렌토, WebRTC 오픈소스 미디어 서버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았던, 초창기에 많았던 프렌토가 스페인이었군요. 스페인이었고, 요거는 이제 위에 이 뉴보미디어라는 유럽의 그런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 클라우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젝트의 기반 그 미디어 서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트윌리오 아까
말씀 듣는데 미국의 트윌리오한테 2016년도에 이제 인수됐죠. 오픈소스에서 인수된다는 것은 그 개발팀들을 인수하는 거고 일반 회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아주 많이는 모르지만 네, 그런 형태입니다. 오픈소스 인수한다는 게. 팀을 인수한다는 거. 그다음에 코비스도 굉장히 유명하고 웹아티시 같은 여러 가지 툴들을 좀 제공합니다. 그리고 미두즈.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많이 가서. 미두즈도 스페인. 네. 어피어인 유명하죠. 어피어인 노르웨이 회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인수됐죠. 인수되면서 여기 이제 개발하시던 분들이 다시 하나 만들어가지고 코프레드. 그래서 코프레드는 그 전문가 상담, 프로페셔널 상담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트립인데도 많이 지나네요. 스위스, 벨라루스라는 벨라루스에도 있고, 우크라이나에도 이렇게 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개발 회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이것도 소개드려야 되는데 막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인도 쪽에도 원클릭이라는 초창기부터 이제 유명했던 솔루션입니다. 파키스탄의 그 유명한 아시죠? 그 무스칸, 네, 무스칸 분은 이제 파키스탄 분이시고요. 오세아니아는 호주의 이제 여기 복잡하죠, 좀 복잡한데 이렇습니다. 뉴질랜드에도. 그리고 중국 이제 중국은 작년하고 저기 올해의 그 재작년이군요. 3회째 대규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자는 한 2,500명 넓으니까 아고라라는 회사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이제 미국에 두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유즈케이스가 있어서 있고요. 하웨이도 뭐 중국 얘기하면 빠질 수가 없고요. 맨 밑에 보시면 이게 아주 옛날에 어떤 컨퍼런스에서 미디어 서버 그래 원격 진료 뭐 이렇게 데모를 했던 겁니다. 알리바바의 딩토, 차이나에서 이제 뭐죠? 오페라 인수했었고, 요거 바로 끝나고 구글에서 이제 원격으로 강의해주실 휴입이 그 오페라에게 줬어요. 그리고 네, 그걸로 가신 겁니다. 재팬 오늘 나와주셨는데 오늘 그 직접 나와주신 이제 캐삼상의 그 엔티티의 그 사회의 플랫폼 직접 발표해 주실 거고 너무 감사하고요. 유지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홈페이지 들어가도 굉장히 많은 유지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해서 이제 소라 SF 여기는 이제 온프레미스 부축형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잠깐 뭐 말씀을 나눴는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좀 자극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타이완 그다음에 한국 보실까요? 여기 소개 드려야 되는데 참네. 2012년도에 한국도 열심히 활동들이 있었어요. 이제 자주 막 얘기하고 안 해서 그렇지. 웹아티시 원정대라는 것도 있었고 여기 최준현 대표 아까 대표님 계신데 최준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때 활동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아는 분들 계십니다. 이원재 씨도 저 오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 오늘 스폰을 해주신 하이퍼커넥트 이제 유명. 아마 웹아티시로 어떤 비즈니스의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는 실제로는 글로벌로도 하이퍼그레 같은 회사가 없을 겁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SKT에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티시 예, 아실 거고요. 그다음 리모트 몬스터에서 방송하다가 이제 블록체인도 이제 아시죠. 이프리즘에서도 스폰님 나오셨고요. 기존 원래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시다가 여기에 웹아티시를 접목을 했어요. 원래 알고 계셨는데 시간이 차차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웹아티시를 포함하고 계십니다. 스무디도 요즘에 굉장히 분위기 좋고 잘 나가시는 그 소셜 미팅이죠. 좀 스타일을 좀 새로운 스타일로 구성을 했고요. 그 우측에 보시면은 나리지 포인트도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웹아티시 접하신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리고 원래 본업을 하시다가 하시면서 이제 같이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슈퍼트리에서 그 블록체인 웹아티시 기반의 그 노드를 만드셨고요. 아직은 어떤 그 내용들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비공개입니다. 아마 이번 달
이번 달에 발표를 싱가포르에서 하시면 그때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하시겠지만 외발치 기반의 노드로 블록체인을 구성하신 그리고 외발치 전문 블록체인 전문 회사고요. 그 우측에 이제 저희 안소프트는 이제 원래 원격 지원 서비스로 유명하고 외발치에 관심을 가져서 비디오 서비스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는 지금 현재의 솔루션들을 외발치실로 기술 기반으로 다 변경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되게 없는 줄 알지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발굴 했는데 어쨌든 예. 왼쪽에 보시면 베컨을 또 않을 수 없고 예, 구름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하신 이제 고톡2 서비스가 있습니다. 방식은 조금 새로운 방식이고요. 화상 회의가 아니고 좀 뭔가 좀 새로운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맥스트 AR 서비스 우리나라도 외발치 기반의 VR AR 하고 있고요. 튜터링도 소개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비트윈이 그 메신저 커플 메신저죠. 비트윈 아시는 분도 많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그 뭐죠? VCNC 타다 요즘 핫한 타다 예, 만든. 서비스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통신사에 계신 분들도 외발TC를 알고 계시고 여기 나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외발TC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소규모 프로젝트나 아니면 제품에도 이미 사실 들어간 게 있고요. 다음에 삼성은 뭐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외발TC가 됩니다. 예전에 안 됐었죠. 외발TC 되고요. 타이젠이 지원을 하다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삼성도 그 외발TC 워킹그룹의 멤버로 세 분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한국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할 거는 왼쪽에 보시면 2014년도, 15년도에 그 도입을 하겠냐 마느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비중이 1년 사이에 굉장히 늘었던 거고요. 그리고 쭉 해외여행을 해보니까 그 우측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저 노스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위주의 어떤 그런 편성이 되어 있고 유럽은 이제 테크 위주, 오픈소스 만들고 미디어 서버하고 그런 회사들이 또 미국에서 인수를 하고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플레이어들, 통신 플레이어들이 여기에 좀 참여를 하고 있고 엑시트하고 그 합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규모는 시장조사 규모 따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2020년부터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제 아시아 쪽. 아까 제가 차이나하고 재팬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고 개발자 풀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개발자 풀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시면 인수합병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인수합병이 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고 기존통신사들이 좀 참여해주면 우리나라도 외발TC가 좀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는 뭐 2014년도에는 이랬고 2017년도에 지금 메인스트림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외발TC는 항상 그 기술 얘기가 있고 비즈니스 얘기가 두 가지가 항상 병행을 하고 있죠. 테크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매번 일어나서 개발자가 많이 필요한 이유가 다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발전은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게 많고요. 표준적으로.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버티칼입니다. 그리고 외발TC의 이 기술을 가지고 각 그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용할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접목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이런 유즈케이스는 별도로 나중에 또 자리가 마련되면 쭉 한번 훑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에서도 그 누가 원하고 이제 어떤 사람이 원하는지 이런 발굴. 그래서 비즈니스가 이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엑시트하고 인수합병되는 이런 비즈니스 스토리들이 있고. 그래서 외발TC 혹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실패하고 있거나 성공했거나 골치가 아프거나 아니면 타임이나 시간과 돈이 더 필요하거나 그런데 외발TC는 잠깐이면 될까요? Several minutes? 아니겠죠. 몇 년 걸리겠죠. 근데 so many years 같아요. 실제로 성공하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 나가기까지는. 그래서 turn off your PC가 아니라 turn off your project or business. 그래서 어쨌든 그 비전을 가지고 계속 지금 진행하시는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길 바라고요. 저를 스폰 참여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모든 업체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질문은 시간이 없기도 하고 한데요. 못 받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바로 저 예, 그 부분에 휴입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